이번에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막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라고 혹시 아세요? 네, 알죠. 네, 그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아, 근데 이분도 어찌 보면은 세력, 지금 내가 보면 이게 다 세력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, 서로 간에 다들. 누가 찍냐, 누가 누르냐, 치고 올라가냐. 근데 이분 보면은 지금 자꾸 밀려. 밀려 나간단 말, 잘못하면. 그래서 불안하다, 자꾸 그래, 이 사람 보면은. 근데 뭐라, 어찌 둘러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뭐가 터지면 그 하나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거든. 탄핵이요? 아니, 아니, 터짐 이런 일들이 자꾸 얘를 몬단 말이야 지금. 몰아서 자꾸 움직이는 걸 보이거든. 근데 지금 솔직한 이유로 이 정치가 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. 왜요?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와 밥그릇 싸우는 건지 난 모르겠어. 난 이 정치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. 누가 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분은 지금 좀 불리한 상황? 아 그래요? 어떤 것 때문에? 지금 왜냐면 얘를 지금 지켜 올리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 세력이 더 난 세다고 지금 보거든. 그래서 자꾸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? 좀 어려워 솔직히. 이 정치는 너무 어려워 선생님. 이건 누구 편도 못 들어 솔직히. 누구 편도 내가 지금 누구 편 들었다가 또 나도 잘못되면 어떡해. 일단은 이분이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잘 되실 것 같아요? 올해만 버틴다면 올해 어쨌든 늦으면 10월까지만 이 사람이 잘 움직여주고 자기 자리만 지킨다면 괜찮지. 그럼 좀 괜찮아진다? 괜찮아지지. 근데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? 지금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. 근데 세력 다 틈인 것 같아 이거는. 정치는 지금 와 근데 제일 윗분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은. 대통령님이 흔들린다?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. 그렇지 당연하지. 근데 내가 대통령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. 잘한다 못한다 그건 못해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